최근 일 잘하는 브랜드로 기아차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엠블럼을 교체하고 도회적인 패밀리룩을 강조한 덕분인지 특히 디자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픽업트럭이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신설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도심에선 더했죠. 그러나 점차 국내에 진출하는 수입 픽업트럭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차박이나 차캠핑 등의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픽업트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일 잘하는 기아차가 놓칠 리 없죠. 최근에는 타스만이라고 불리우는 국산 프레임 바디의 픽업트럭의 테스트카가 한참 목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도 터프한 차량을 찾는 분위기가 많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소수만을 위한 장르였던 픽업트럭이 다수를 위한 차종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한 발 앞서서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모델은 기아가 내놓는 사실상 첫 픽업트럭이라 의미가 남다른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모하비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 방식은 오프로더에 걸맞는 바디온 프레임 자체가 사용되며 호주나 아프리카 등 고르지 못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도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테스트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 봐서는 상품성에 대해 크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다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기아차는 EV9을 잘 만들어 놓고 가격 전략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 타스만 픽업트럭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스타팅 비용이 4천만 원 중후반쯤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고심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오프로더 선호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 방식이 캠핑이건 차박이건 자동차로 활용하는 기법이 더욱 넓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4천만 원 정도에 출시된다면 지갑을 열 것 같으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상암동 튜브였습니다.